반려동물 천만 시대를 맞아 관련 사고와 그에 따른 법적 분쟁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반려동물 법률 상담센터를 열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주인이 목줄을 놓친 사이 대형견이 어린 아이에게 달려듭니다. 아이는 필사적으로 피해보지만 팔과 다리를 열 군데나 물렸습니다. 이 같은 개물림 사고로 인한 환자 수는 매년 2천 명을 넘습니다. 충북에서도 최근 3년간 300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때문에 반려동물과 관련한 법적 분쟁도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가 반려동물 법률 상담센터를 열었습니다. 개인 사고와 관련한 법률 상담뿐 아니라 동물 학대와 유기동물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한 논의도 다루게 됩니다. 반려동물과 일어난 모든 분쟁은 그 교수진들이 연구를 하고요. 법률 제정이라든지 뭐 해외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학회 그다음에 이제 협회랑 유기적인 협의체를 만들어서. 한편 충주시는 수안보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비롯해 반려동물 산업엑스포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저희가 한 키워드로 잡고서 산업화 쪽으로 좀 해봐가면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창출이니 새로운 먹거리 창출이니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반려동물 천만 시대, 전국 첫 반려동물 법률 상담센터의 역할과 성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